제주를 대표하는 자연은 한라산, 그리고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은 귤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의 청정바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생선이 있으니 바로 빛깔곱기로 소문난 분홍빛 생선 옥돔입니다. 바로 이곳은 신선하고 맛있는 옥돔이 많이 잡힌다는 옥돔마을인데요. 오늘은 서귀포시 남원읍 태역 1위 옥돔마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은 많은 어류 중에 옥돔만을 생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맛이 뛰어나 조선시대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렸다는 귀한 생선 옥돔. 매일 낮 1시 태흥 1위에서 열리는 옥돔 경매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방파제로 둘러싸여 호수처럼 고요한 서귀포 태흥 1위 포구. 새벽 2, 3시경 바다로 나갔던 옥돔잡이 배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갓 잡은 싱싱한 옥돔들이 분홍빛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안녕하세요, 계장님.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몇 시쯤에 나갔다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3시. 새벽 3시에 가셔가지고 네. 지금이 와 많이 피곤하시겠다. 여기 이제 그 태흥리가 가장 이제 옥돔이 신선하고 맛있게 유명하잖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뭐 일단은 신선도가 좋죠. 그냥 그날 가서 그날 잡아보니까. 그러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하룻밤 자고 이러다 보니까 과일 차이도 이제 많이 나오고. 생물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제주 근해에서 나는 옥돔은 몸 빛깔과 맛에서 중국산과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새벽 내내 잡은 옥돔은 바로 마을 위판장으로 향하는데요. 태흥 1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을 단위 자체 수산물 위판장이 있어서 이곳에서 매일 옥돔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이야, 회장님 이 정도면은 특대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커요. 더 크다고요? 네. 글자를 알아요? 글자가 보니까 글자가 있네. 보니까 이 황금색으로.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옥자 될까요? 왕. 왕자? 네. 모든 봄에 다 있어요, 이게? 네. 그러네. 네. 와, 이야. 아니, 이거 누가 막 그린 것도 아니고. 신기하네요, 이게. 아니, 얘는 옥돔이랑 색은 좀 비슷한데 모양이랑 좀 되게 좀 사나게 생겼어요. 얘는 뭐예요? 장대라고. 장대. 저 처음 봤어요, 이런 고기는. 이야, 장대. 횟감은 괜찮아요. 횟감으로는 괜찮고. 네. 네. 드디어 오후 1시 옥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옥돔은 작업 형태와 보관 상태 등 신선도에 따라 품질과 가격이 매겨지는데요. 그물이 아닌 주낙으로 한 마리씩 정성스럽게 잡은 태흥 1위 옥돔은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다른 고기 말고 옥돔을 구매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맛있으니까. 제일 맛있으니까? 예. 제일 좋은 거니까. 제일 좋은 거니까. 예. 여기서 사면은 예. 이런 게 제일 좋더라.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사면은 예. 저것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예. 시장 가서 안 사시고 네,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사는 이유가, 예.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싱싱하고 저 금방 들어온 거니까. 금방. 싱싱하고 금방 들어온 거니까. 금방 들어오니까, 예. 딱 보시기에도 싱싱해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예.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가도 싱싱하지만은 특히 직접 들어온 거니까. 여기 예. 자주 오세요, 이쪽에 구매하시러? 아니, 자주 안 옵니다, 예. 전에도 또 옵니까? 바빠가지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딱 먹을만은. 예. 기자, 한 달에 한 세 번쯤 와줍신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우리 어촌계가 몇 개는 없어요. 판매하는 데가 다수별로만 하지만 제주도 안에 어촌계에서 하는 데는 태흥이 몇 개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네.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제 귀한 생선 옥돔 맛을 한번 봐볼까요? 당일 잡은 싱싱한 옥돔으로 한상 차려졌습니다. 옥돔 구이 우리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잘 굽는 비결이 있다면. 네.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뭐 다 잘 하시겠지만 여기 그릴에
등불에 놓고 일단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일단 구워서 나오면 훨씬 더 맛깔스럽고 맛있고 그 고유의 그 맛 그대로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유의 그 맛 그대로? 아, 네. 냉동 옥돔과 이 당일 발이로 들어왔던 옥돔의 차이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먹어보겠습니다. 형님 박수. 이야 이렇게 오기 장난하셨네요 진짜. 그래서 옥돔 옥돔 하는구나. 이번엔 담백하고 시원한 옥돔탕입니다. 아니 돼지 육수를 넣었는지 국물이 뽀얗습니다. 네, 이 자체가 신선하고 그거니까 이렇게 끓이면 아무것도 안 넣어도 이렇게 뽀얀 국물이 우러나와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하얀색이 나와요? 밤 그대로 뽀얗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선을 넣고 이렇게 끓이니까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넣고 무하고 청양고추하고 대파하고 천일염만 넣은 거예요. 그런데 망소국. 이렇게 나옵니까? 네, 맛도 담백합니다. 세상에. 아니 그런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이 좋고 귀한 고기를 네. 왜 이렇게 맑은 탕으로만 먹는지. 아니 우리 보통 이제 매운탕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분들이 매운탕보다 이렇게 맑은 탕을 선호하신 이유가 있는 거 어떻게 있어요? 아, 예. 여기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그 옥돔은 매운탕은 맛이 제대로 나지 않고 이 맑은 탕이 훨씬 더 담백하고 맛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수시는데 정말 맛이 있어요. 매운탕보다. 옥돔의 특유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맑은 네. 탕으로 먹어야 네. 진가를 발휘한다. 네. 옥돔이 수심 깊이 살잖아요. 네. 지기도 앞바다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아, 그래서 맑은 탕으로 먹는구나. 자, 아까 구이와 다른 게 뽀얗게 익은 이 옥돔 살. 사장님 눈 땡그려졌어요. 자, 우리 귀한 제주의 옥돔 많이 많이 드시고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우리 사장님께 아. 오랜 옛날부터 제주에서는 명절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옥돔을 정성껏 마련해 조상들의 은덕을 기렸습니다. 지방이 적고 살이 단단해 담백한 맛이 일품인 제주 옥돔. 고소하게 구이로도 좋고 담백한 탕으로 끓여도 좋은 옥돔 요리로 나른한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